우리 집 저기 우리가 직접 무공해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사 지은 걸 밭에서 뭐 당근이니 대파니 뭐 마늘이니 생강 뭐 모든 채소 배추 이런 거 전부 무까지 우리가 생산한 걸로 하고 이건 이제 백김치 담으려고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 일반 배추김치 우리는 매운 걸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공해 유기농으로 우리가 농사지은 배추하고 가시니 뭐니 이거 다 집에서 농사 짓는 것들이. 아, 농사 안 짓는 것은 이제 여기에 우리는 김치에다가 소고기를 다진 소고기하고 굴하고 멸치젓하고 청각 이것은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무공해로 생산한 것들을 해서 예, 김장을 지금 할 거예요. 참 보람 있죠. 농사 지어서 뭐 농약도 치지 않고 뭐 무공해로 이렇게 지은 걸로 하니까 더 깊은 맛이 나요 김치가. 멸치젓 다려가지고 이제 그 국물을 사용하고 찹쌀풀하고 마늘도 듬뿍 넣었어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올해도 백김치. 백김치 잡채도 하고 그러니까 백김치 우리는 좋아해요. 모든 요리에도 넣어먹고 백김치 속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한번 하고 밭에는 이제 봄에 또 뽑아서 봄김장 할 것을 지금 밭에 그대로 또 뒀어요. 그래서 한 10포기 12포기 정도 가을에 하고 그 다음 봄에 3월이 좀 돼서 겨울 지낸 배추로 하면 더 맛있어요. 봄에 뽑아다가 또 봄 김장을 해놓으면 여름 내내 배추 파동 나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무는 큰 자루로 우리 1년 저 봄에 새로운 무 나올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무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크고 좋은 건 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봄 김장 할 때도 이제 김장할 때도 이제 저장해둔 무를 쓰고 이건 이제 김장할 때 날라고 이제 쪼무레기들 놔뒀던 거 배추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제 같이 담글 거예요.